또 시작하겠습니다. 129페이지 1번 들어가겠습니다. 실시계 1번 우리 요약지 100페이지 있는데요. 도시계법상 실시계기다.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를 작성했다. 자기가 시행자여가지고 작성했다면 그때 자기가 직접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가는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의견 듣습니다. 그 사업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중간 대장인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의견을 듣게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틀렸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우시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그래야 되죠.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을 하든 인가를 내주고 해야 될 때는 미리 그 사업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명칭 그리고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 날려버렸어요. 그 말은 잘못 들어왔어요. 틀렸어.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거 지워버리고 사업명칭, 사업목적, 그리고 시행자, 시행기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행방식 이런 것들을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이 중요하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요.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이때 사업을 실시하려는 그 사업장 안에 농지가 있다. 산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 전용이 사업할 때 발생할 것이고 산지 전용도 발생할 겁니다. 그때는 산림청장한테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받고 나서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전용을 하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인가 신청할 때 처음부터 되면 지정권자가 농지전용 허가권 농림축산 식품장관 산지전용 허가권 산림청장 이네들하고 협의를 하죠. 그때 그네들을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이때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20일이면 답이 가요. 오케이 협의가 성립되어서 지정하여 인가 딱 내줬다 시지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하잖아요. 그 일종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3번도 포함되는 겁니다. 3번이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에 대한 하수법에 따른 공공하수공사 시행에 관한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할 때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겁니다.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일과 의제 처리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공사를 할 때에 여기다 공공하수도를 땅속에다 묻을 수도 있잖아요. 공공하수도 땅속에다 공공하수도를 묻게 되는데 그때 그 건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려면 바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하면 공사에 따른 그 공공하수도 사업시행 허가도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서 할 것은 뭐가 있으면 그걸 받은 걸 인정하는가 실시계인가 뭐가 떨어지면 실시계인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받은 걸로 간주가 이루어진다는 거 실시계인가를 할 때 거기다 포인트 그래서 맞고요. 4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의 20%가 아니라 10% 감소가 되면 변경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 아니고 10%까지만 그래 그때는 경매한 상업 변경을 받아서 바로 변경 허가를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20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가 아까 했던 건데요 시행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발구역 지정구시부터 몇 개월 내에 실시인가를 시작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냐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설 보면요 해설에 저 밑에 01 동그라미 3, 1 해가지고 둘째 줄
시장에서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드린다 할 때 시장에 딱 덧붙여 놓고 그때 시장은 대도시장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때 시장은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제외됩니다. 50만 명 시장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10 자, 그다음 130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역시 100페이지 있는 겁니다. 실식이기다 옳지 않은 것. 자, 이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한데요. 이 사업장에는 이 지정권자가 이 지정권자 시행자를 지금 보냈잖아요. 사업해라고. 그래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실식 작성하는데 실식을 작성에 앞서서 지정권자가 이 사업장에 확정 고시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게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지금 고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발계획 속에 시행자도 특정해서 고시를 해서 시행자가 지금 들어와서 실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 알죠?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된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특히 2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됐는가?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3번. 자, 이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유치 면적을 포함해서 개발계획 만들어 고시하죠.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계획이 고시됨으로써 그 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시행자가 확정되죠. 이 시행자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아까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시작하는데 실시계획 그 인가를 몇 년에 신청하도록 되냐면은 3년에 하도록 있어요. 몇 년이요? 3년. 만약 3년에 실시인가를 시작하면 사업 지원으로 간주해서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년, 2년이 아니라 3년, 3년이다. 그때 3년, 3년으로 수정하시고요. 다음 날에 줄 것이고요. 그리고 해제에다 줄 것이고요. 그 실시계획의 인가에다 네모치세요. 실시계획의 인가. 그때 의자만 마음속으로 지워버리고 실시계획이 나오고 인가 나왔잖아요. 이걸 6자로 생각하고 6자를 38에서 그으면 세자, 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 3년이다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4번.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것도 포인트 잡아요. 자, 여기 이렇게 실시계 인가 신청했어. 그래서 지정권자님이 받아들여가지고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하세요. 라고 실시계 인가 고시를 해주죠. 이때 실시계획서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가로 입안해서 결정고시가 확정되죠. 그런데 이 실시계 고시권자 지정권자였습니다. 지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공으로 결정고시하는 권자에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이 도시공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그래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했다 그 말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했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결정고시가 됐다고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해. 뭐가 있으면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계인 지구단위계 결정고시로 관여된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입니까? 작성한 경우입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4번 꼭 알아주시고 이때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그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계에 대한 지역내무 고시 그래 여기 이 실시계획 속에는 지구단위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가요 이쪽 블록은 뭐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다 여기는 뭐 공공청사가 들어설 부지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런 도면은 지역내면으로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 지역도면은 바로 국토개법에
특례를 둬가지고 언제까지만 이 정년을 고시하도록 되느냐? 바로 실식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 언제까지만? 사업시행 기간 내만 해주게 됩니다. 개발기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만. 실식이 아니라 개발기에서 정한 바로 사업시행 기간이면 3년이다. 뭐 1년 반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3번도 100페이지 있는 건데 실시 얘기다? 틀린 거. 1번 맞고 2번 아까 18세트법에서 감사하는 면적 규모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경매한 상업 변경에서. 경매한 상업 변경이니까 인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야 돼요. 받아야 한다 주어버리고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 지정권자가 실식을 작성하고 인가하는데 그 친구가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누구한테 미리 의견 드려야 하냐? 그렇습니다. 꼬마들 맞습니다. 만약 시도사가 아닌 국장이 지정권자면 아까 시도사 대도상 의견 드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4번 실식에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사업에 따른 자금계,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이런 것들을 서류를 명시청부서 내면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들어가죠. 4번은 101페이지 있는데요. 이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딱 하나 있죠. 어떤 사유가 있을 때만 수용 사용 방식이 인정되는가? 수집. 수집. 우표를 수반다 할 때 수집, 집단적. 이 말이 중요해요. 수용 또는 생방식 사유 하면 뭐가 떠올린다고요? 집단적. 그래. 그래서 1번이 답에 옳은 거 그랬으니까. 거기에서요. 이 말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이 말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자, 그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바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만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수용 생방식. 아주 중요해요. 집단적 그 말 때 포인트 잡고 2번, 3번, 5번 세 개를 묶어봐요. 2번, 3번, 5번 세 개 묶어서 환지 방식 적용 사유. 됐나요? 자, 그래서 특히 그 5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완전히 높다. 아주 현재에 높다. 그때 무슨 방식으로 하는가? 환지 방식이다. 알겠죠? 넘어가시고. 자, 그 해설에도요. 해설에도 그 4번 수용 3방식의 택지 그 말 안 보이겠지 그랬어요. 택지. 넘어가시고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역시 101페이지에 근거해서 시행방식, 도시발사업 시행방식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수용, 도시발사업은 수용 또는 생하는 방식 하나, 환지 방식 둘, 혼용하는 방식 셋, 이걸로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지 높은 경우 시행하는 방식, 무슨 방식으로 한다 이때?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사용 지워버리고 환지. 2번, 쭉 읽어보면 집단적이 안 보였어. 이건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그 말 지워버리고 환지. 리을. 리을은 여기 안 보이게 지워버리세요. 당해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은 그 말 안 보이게 지워버려. 그 말 쓸모없는 소리. 리을, 당해 도시의 주택 건설 필요한 택지 등은 그 말 주고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할 때는 무슨 방식? 수용 3방식. 환지 지워버렸어요. 환지 수용 3방식. 미음,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에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으로 분할해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가 중요해. 임의적이다. 하여야 한다. 그럼 틀려요. 꼭 해야 할 의무 없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들어갑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시행인데,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은 수용 사용이다. 틀린 거.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지 102쪽부터 10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1번. 아까 했대요. 택지의 그 말 줘버리고, 집단적이다 줄 것이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맞고, 2번. 시행자. 이때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든 공공사업 시행자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도시개발법상 수용생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되었다면 다 수용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2번 밑에 3번 다만 3번 이 시행자 중 민간사업 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수용할 수 있죠. 자, 그래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면적 3분의 3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다. 옆에 다 써요. 그래야만 써봐. 말을 써봐. 그래야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마디 듣습니다. 국지종공인 시행자는 국지종공인 시행자는 국지종공인 시행자 국지종공인 시행자는 이런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게 중요해. 제가 말씀드린 거. 국지종공인 시행자는 이런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거. 자, 4번. 이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 그것도 줄까 봐. 이 법이 무슨 법일까? 그래요. 그래요. 그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 줄까? 줄 것이고요. 그다 우선 적용.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을 할 때에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 도시개발법. 이 법의 내용을 먼저 적용해. 없으면 정비법을 갖다 적용할까? 공치법을 적용할까? 공치법. 이렇게 맞습니다. 5번. 아까 했습니다. 실시계를 고시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 의제 처리하고 또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에 있는 걸 간주되죠. 그러나 공치법상 수용권을 인정하는 절차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공치법상 줄까 봐 5번의 끝이래요.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그건 언제 그런 의제가 있게 되느냐? 세부 목록 고시. 생각나요? 여기 봐봐요.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만들 때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등을 포함하죠. 여러 가지 등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바로 사업의 시행 방식도 담고 그때 이 사업장에서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확정됐다면 개발계획 만들 때에 그때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도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넣어서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고시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했다. 이렇게 고시하면 이때 수용권이 인정돼버리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이 시행자한테 수용권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 그래서 세부목록 고시했을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하지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런데 무슨 법에서는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되냐? 어? 국토교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이죠. 다시 한번 무슨 법에 의한 그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본다고 국토교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할 때 무슨 사업할 때? 도시군객시설사업할 때에는 그 실시에 고시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됩니다만 도시개발법은 안 돼요. 그때가 아니고 자 5번 실시계획을 지워버려. 그 자리에 뭘 써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 써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고시 있으니까 나눴구만.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출제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말만 쓰고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 써주고 다 써주기도 하고 그래 출제할 때.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알아주시기 바라고.
넘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썼나요?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대한 토지 세무을 고시한 때 공출상 사합의님이 고시했었던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됐죠. 이것은 102쪽부터 104쪽에 있는 건데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틀렸어. 여기 봐봐요. 이 수용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 누구만 한다고? 시행자. 자, 그래서 지정권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따 밑에다 시행자만. 그래서 있다가 틀렸어요. 3, 2번.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아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한다. 없으면 무슨 법을 아까 적용한다고 했어? 공치법이죠. 그래서 정비법 틀렸어요. 공치법에 따른다. 자, 3번 맞아요. 세 분 고시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이 고시가 있었던 건다 맞고, 5번 이 원형지 공급 있죠. 원형지 공급. 자,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을 정의할 때 등장하냐? 수용상방식. 수용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할 때 이 시행자가 그 사업장에 편입된 땅을 돈 주고 싹 섞어 넘겨받았습니다. 그때 이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조성되어 있지 않은 우월된 상태의 논밭 야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토지를 바로 저가로 아직 공사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팔면 저가로 팔죠. 저가로 공급을 하자. 그래서 바로 공공기관에 넘겨줘가지고 좀 빨리빨리 여러 가지 공공한 지토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부지, 공강 부지로 쓰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대학교 부지, 또 큰 공장 부지 만들어서 그 도시의 인구 유입을 좀 촉진시키자 해서 대방 것이 원형지 공급이라고 그랬죠. 이 원형지 공급은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하는데요. 원형지 공급 면적은 여기 봐봐요. 이게 세종시 건설 사업장에다 가면 이거 싹 원형지 공급할 수 없고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얼마만 인정될까요? 그래, 그게 중요해. 이렇게 1, 2, 3 나눴다면 3분의 1까지만 가능하지 뭐 2분의 1, 3분의 1 절대 안 된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알겠죠? 원형지 공급 개발은, 자, 먼저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한다. 원형지가 뭐냐?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다. 이 토지를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공급할 때는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자에게만 공급해서 그자가 개발토록 해야 한다. 그걸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는데 국지공하고 학교 공용을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애들이 딱 떠올라야 되고, 이때 공급 면적은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로 한정한다.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바로 국지공한테 넘길 때는 수익약으로 선정해도 돼요. 그런데 학교 공장으로 직접 이용한 자에게 원형지 넘겨주고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한데 이에 이상 유찰되면 수익약으로 돌려서 선정해도 합법적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원형지를 공급받았던 자는 원칙으로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해서 10년이 될 때까지는 못 팔아먹고, 다만 넘겨받아서 공사, 그 다음 공사 완료일부터 5년에 팔아먹지 말라. 다만 그 양 기간이 빠른 기간 내에, 바로 빠른 기간이 지나면 팔아먹어도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바로 국가하고 지자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즉각 매각을 허용받는다.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알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다가 그 시행자 기반설 공사비를 드렸다는 공사비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양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따 또 보도록 하고. 그래, 4번 틀렸습니다. 2가 아니라 1. 그 다음에 5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일반한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죠? 자,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문제 3번입니다. 이것도 102쪽부터 104쪽에 있죠. 수용상방식, 사업시행, 틀린 거. 틀린 거에 따라 체크해요.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기업. 개발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의 사용 대상이 되는, 그 말이 빠졌네.
대는 앞에다가 대는 할 때 대자 앞에 대상이 그 말이에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는 공식상 사업이념 고시가 있었던 분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니은 지방사인 시행자에 따라 줄 것이에요. 디귿도 지방사인 시행자에 따라 줄 것이에요. 리을은 토지 소유한 시행자에 따라 줄 거예요. 이때 니은 보면 지방사 거기다 줄 거예요. 지방사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다 이렇게 써요. 국지종고. 그래 국지종공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디귿 또 지방세 다 똑같아. 이렇게 똑같잖아요. 국지종 다 누굴 갖다 들이대 똑같다 이렇게. 국지종공인 그런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 상환 청을 반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 상환 청을 반환할 수 있다. 틀렸어. 받지 않고 그래야 돼. 받은 경우에 그 말 지워버리고 받은 경우에 그 말 지워버리고 받지 않고 이렇게. 그래 국지종공은 보증제도가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법에서 민간에게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리을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그때 밑에 따라서 민간 시행자 이렇게. 민간 시행자에게 통째로 적용되는 거죠. 민간 시행자가 바로 선수금을 미리 돈을 땡겨 쓰려고 한다. 이 도시발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라든가 원형위를 공급받고자 한 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선수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 민간 시행자는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인 10% 이상 도달됐지만 선수금 좀 받아 씁시다라고 지정권자들 승인시켜야 지정권 승인 내줘가지고 미리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디귿하고 니은. 니은하고 디귿. 알겠죠? 자, 4번 들어가죠. 4번 102쪽부터 104쪽에 있는데요. 수용상방식 시행 토지 등의 수용상이 더 옳은 거. 1.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이 시행자 밑에다 줄 것 봐. 행정청 밑에다 국지. 국지를 말해. 국가와 지자체. 그 자로 국한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국한이 틀렸어. 된다 지워버리고 국한되지 않고 시행자 모두 다 수용하신다. 시행자 모두 다 수용하신다. 시행자 모두 다 수용하신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에 따라 써요. 민간 시행자 이렇게 쓰나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그다 수용을 하려면은 아까 동의받아라고 했죠?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받는다. 맞습니다. 아까 근데 이자들은 그런 동의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국지공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중요하고요. 3번 수용 방식의 모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마지막에 토지 동그라미 쳐 상환 동그라미 쳐 채권 동그라미 쳐 발행. 그리고 이걸 약자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했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냐? 시행자만. 누구만요?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할 때 매수액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일부를 지급해서 발행합니까? 일부. 그래서 전부나 그 말 지워버려야 돼. 잘못됐어. 전부나가 아니라 일부나. 일부를. 일부했다 또 일부를. 전부나는 X,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 이해돼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토지상환채권 발행만은 기명증권만 되지 무기명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또는 무기명 지워버려요. 또는 무기명증권 지워버리고 기명증권. 4번 옆에서 밑으로 옆에 끌고 가서 4번 밑에 옆에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공법상 써요. 공법상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된 것은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되는 것은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되는 것은 두 개가 있다.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되는 것은 두 개가 있다. 토지 상환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법상 주택 상환 사채. 주택법상 주택 상환 사채. 썼나요?
자, 그때 썼다면 여기다 똥하면 두 개다. 상환, 상환. 두 간데. 그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할 때 상환이 나오면 무조건 김영주권. 알겠죠? 다른 건 절대 김영주가 안 됩니다. 그 옆에다 참고해가지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채권은 그래,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 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또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동시에 비교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5번. 아까 했습니다.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로 간주되는 시점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지워버리고, 그랬다가 세부 목록고시 간단하게 아까 다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쭉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이것은 103페이지 있는 건데요. 토지상환채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오로지 7번도 103페이지는 토지상환채권이고요. 자, 토지상환채권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옳은 거 1.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불이 들어가서 틀렸어. 불을 지워버리고 가능하다. 2번 토지상환채권은 아까 무슨 조건으로만 발행한다? 기명. 그래서 또는 무기명. 그 말 지워버려야 돼. 또는 무기명식 지워버려야 돼. 3번 이율했다만 줄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그래야 돼. 기획재정부장이 틀렸어. 기획재정부장 아니라 발행자가 그래야 돼. 발행자가.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한 시행자가 시행자였다 포인트 잡아요. 토지소유자였다 줄 것이고 그러면 민여 민 민간 그랬어요.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책을 발행할 때는 보증을 꼭 받아야 돼. 맞아요.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것다 체크.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어요.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분의 1 틀렸죠. 자, 7번 보겠습니다. 토지상환책권 옳은 거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는 매수액은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게 틀렸어. 전부나 그 말 주부로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 토지 건물 충물로 상환한 채권을 발행하셨다. 자, 여기서부터 줄거 봐요. 조성된 토지 사업 시행으로 그서부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상환한 채권 그것다 줄 것이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상환한 채권 그것다 줄 것이고 미출친 내용 중 토지 동그라미 상환 동그라미 채권 그걸 약자로 토지 상환 채권을 하죠. 자, 2번 토지 소유자인 그다 포인트 잡아. 토지 소유자인 그러면 민의 민간 이렇게 쓰는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반영할 수 있다 했고요. 맞고. 5, 3번 이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발행할 때 승인 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느냐? 지정권자. 그렇죠? 그래서 국장이 틀렸어요. 4번 아까 했던 것이죠. 등록 발행 안 된다. 무기명 주권 안 된다. 무엇만 해야 된다?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한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죠.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분의 1가 틀렸습니다. 넘어가셔서 8번 자 통과하고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106페이지 있는데요. 이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사업에 하여 만들어진 것을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조성된 토지. 예컨대 이 수용 방식을 정했던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 그거 세종시다. 그래 도시발구역 들어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친구가 국토교통부장의 지정권자에 있다. 지정권자에 있다 합시다. 야, 너 들어가서 사업이라고
한국 토의 동사를 찍어서 보냈다 합시다. 삽했습니다. 아까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시냐 인가고시 받고 삽이 들어가서 삽했다. 삽했다는 것은 바로 토지획정지 사업을 끝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쫙쫙 만들었단 말이죠. 도로 넣고 뭐 이렇게 끝났어. 그리고 지정권님한테 가서 중검사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난 것을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요. 조성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라고. 이런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계획서를 만들어요. 시행자가 공급계획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돼. 알아야 돼. 뭐 하면 된다고? 제출. 가서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급할 겁니다라고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때 이 공급할 때 공급은 무슨 계획대로 공급해야 되냐? 실시계획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실시계획대로. 멋대로? 실시계획대로. 알겠죠? 실시계. 아까 인가받았던 실시계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할 때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좀 부정호 소재가 거의 없는 것들은 법정된 사유로 공급할 때는 이거 와서 받아가세요. 땅 사가세요라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해요. 일정한 땅은. 특히 아까 토지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와서 땅 받아가세요 해서 수의계약방으로 공급합니다. 또 이 안에 학교 같은 거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부지 있잖아요. 교육청 관계자 오세요 해서 땅 받아가세요. 돈 얼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공표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 그리고 일정한 것은 추천방법으로 분양해요. 추천방법으로 분양합니다. 그런데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험공부로. 첫째, 이 안에는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단독대 용지도 만들어요. 100평 이하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단독대 붙이. 뭐 아파트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단독대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대 용지 이것은 바로 추첨으로 분양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공공택지 이런 것도 실격으로 공급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뭐 여기 공장 만들라고 만들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알겠나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대택건설용지 이런 것들은 바로 추첨방으로 분양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경쟁입찰로 매각합니다. 이때 경쟁입찰을 보다 봐보세요. 여기 아파트 부지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다. 예컨대. 그러면 아파트 천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 이거 분양할 때 일단 경쟁입찰에 다 붙이는데 경쟁입찰을 붙일 때 최저가를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가는 감정평가자 통해서 가격을 매겨. 이거 감정가격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감정가격. 감정평가자 통해서 야 이거 얼마냐? 라고 물어가지고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거 그 감정가. 이 감정가격이 최저가가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높게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 낙찰해 파는 것이 경쟁입찰이에요. 알겠나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9번 추첨 방법이 다 포인트 봐. 부추첨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몇 가지 했다고 그랬나요? 다섯 가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1번 맞아요. 2번 맞아요. 3번 맞아요. 5번 맞아요. 그렇죠? 5번 공장용지에다 포인트 잡아요. 공장용지에다 맞아요. 알겠나요? 공장용지에다 포인트 잡아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4번 토지상환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세요. 이거 당신 거 보니까 얼마죠? 이자 감안해서 이거 받아가세요. 해서 땅 딱 잘라주는 겁니다. 이걸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뭔 방법? 수의계약. 그래서 4번은 수의계약 방법. 토지상환채권에 토지를 상환 그까지만 줄 거예요. 토지상환채권에 토지를 상환 그따 줄 것이고 수익액 방법으로 공급 이렇게 써. 수익액 방법으로 공급. 우리 요약지 106페이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을 보기 전에 10번의 빠른 속도로 아까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수용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조성토지 공급이다 틀린 거. 1. 행정청의 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 할 때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서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거쳐 지정을 제출하면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아까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고 그랬어? 실시계. 그래서 개발할 때 개발 지우고 실시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경쟁 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지를 낙찰적으로 한다. 맞아요. 원칙이라고 써놨어요. 원칙. 3번 앞에 또 원칙. 그 다음에 이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공동태 그 국민특규모 이하 공동태 건설을 위해서 공부한다든가 등등등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부지, 폐기물 처리설 부지, 공공청사 부지 같은 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공급해도 됩니다. 11번 이것도 106페이지 있는 건데 수용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조성 토지 공급 방법 다른 것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추천 방법, 2번 추천 방법, 4번 추천 방법, 5번 추천 방법, 3번은 수익약 방법. 뭔 방법? 수익약 방법. 자, 넘어가시죠. 12번. 12번은 105조부터 106조까지 있는데요. 조성 토지 공급이다?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했던 것이고, 2번도 했던 것이고, 3번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익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 경우는 경쟁 입찰 틀렸어. 추천 방법. 추천만 쓰면 되겠네. 경쟁 입찰 주고 추천 방법이 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설 설치에 하여 공급하는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공급해도 합법적입니다. 폐기물 처리설, 공공청사,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합법적이에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14번 보겠는데요. 이것도 102조부터 105조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용 상방식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죠. 1. 기업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선수금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선수금을 수령할 때는 민간 시행자일 때가 있고 공공사업 시행자일 때 있는데 그때 민간 시행자 경우는 아까 공사 진축률 몇 퍼센트 이상 도달 때 그렇죠. 10% 그거 생각해 두시고 니은 이 기업의 경우 바로 즉 선수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사업 토지 면적의 10%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다. 20%를 주고 1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이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한 2주 대책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체크하고 해야 한다. 맞고 리을 지정권자 뺀 나머지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조성 토지 등 공급 계획을 작성 비행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제출해야 된다. 제출만 하면 된다. 그것도 체크. 맞고 미음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무슨 계획에 따라 아까 공급해야 한다. 실시계. 그래서 개발만 치우고 실시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이것은 26페이지 있는데 원형지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는 자는 기업, 니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5번을 수정합시다. 공장의 말 지워버리고 농장. 농장을 지워버리고 농장을 지우시고 거기다가 공장, 학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네들이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국가하고 지자체는요 원형지 공급받으면 매각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즉각 매각이 되나 2번부터 아까 수정했던 5번까지 있잖아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몇 년 동안 못 팔았냐? 10년 동안 못 팔아먹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그리고 기억이 있던데. 1, 2, 3, 4. 1, 2, 3, 4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 수의계약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5번 공장용지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한 자에게 원형지 공급에서
개발케 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하되 이해상 입찰되면 수익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04페이지, 105페이지 있죠. 자, 16번 보겠는데요. 보면서 또 보죠. 원형제 공급이다. 틀린 거. 이것도 104조, 105조에 있습니다. 1번 중요하지만 아까 했기 때문에 맞고 통과합니다. 2번, 2번 특히 중요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에다 중요 표현하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말 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꼭 알아주시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포함된다, 지어야 된다? 지혜. 그녀들은 10년이 지나지 않았어.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원형제 공급받자마자 이거 하시고 국가 지자체를 뺀 나머지 원형제 개발자는 바로 원형제를 공급받는 앞부터 10년을 보면서 바로 원칙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은 원형지 공급받아서 공사해서 공사 끝났다면 공사 완료 공급일부터 5년 동안 아직 공사 안 들어갔고 원형지 공급계약 마치긴 했다 그러면 10년 기간 동안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 양자 기간 중 먼저 끝난 기간이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학교 부지 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익약이다 경쟁입찰이다 경쟁입찰 그래서 수익약 지워버리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몇 회 이상 입찰되면 수익약으로 선정해도 합법적이냐 이해상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17번에 1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5번에도 나오네요. 자, 5번 통과하고 17번의 내용 원형제 공급이 다 틀린 거 1번 했고 2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2번 보세요. 기준했던 방법을 치세요. 기준 2번 기준 앞에 철저하게 좀 읽어두세요. 원형제 공급가격은 무엇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틀리고 감정가격의 시행자 원형제에 설정 기반서로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 맞고 4번도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4번 틀렸죠.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료 공급부터 몇 년? 5년. 원형지 공급 계약부터 몇 년? 10년. 이 기간이 지나기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이 양자의 기간 중 빠른 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수도 있다. 빠른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로만 보셔도 되겠고 144페이지 환지방식 들은 사업성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